여러분, 안녕하세요. 관광통역안내사 최진현입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양산의 황산문화체육공원이에요. 이쪽 황산문화체육공원의 벚꽃이 만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후다닥 달려와 봤습니다. 다른 해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빠르게 개화를 했는데요.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벚나무가 지금 철길을 따라서 쭉 피어 있습니다. 다른 곳도 물론 벚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이 양산 황산문화체육공원 옆에는 바로 철도가 있어서 좀더 운치 있는 것 같아요. 이 철길을 따라가면 이제 저 이따가 보시겠지만 물금역이 있어요. 이 황산체육공원 옆에 물금역은 이 물금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. 한자로 뭐뭐 하지 말라라는 물자, 그리고 무엇을 금하다라는 금자를 써서 물금역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가 양산시 물금은 물금리 황산문화체육공원인데 옛날 신라와 가야 시대 때 신라와 가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래도 서로 왕래는 금하지 말자고 해서 물금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도 지금 보시다시피 제 뒤쪽으로는 벚꽃 터널이 쫙 펼쳐져 있어요. 그리고 지금 바람이 불어서 벚꽃잎들이 아주 예쁘게 흩날리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정말 꽃비가 내리고 있어요.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래서 지금 제 옆으로는 아주 연인들도 많이 나와서 데이트 코스 산책을 즐기고 있고요. 네, 어른 남녀노소 할것 없이 이 벚꽃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예쁘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 맞는 강아지였어요. 자. 여러분, 진짜 앞에 벚꽃이 피었다면요. 꼭 나와보셔야 하는 이유가 아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알 거예요. 이렇게 활짝 핀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벚꽃 개화 시기는 짧으면 일주일, 길면 2주일 정도로 아주 짧아요. 하지만 그 2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드셨던 일들, 뭐좀 마음 쓰이는 일이 있다면 이 벚꽃들 보면서 충분히 힐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. 네. 양 옆으로 보니까 기찻길, 이제 등 알려주는 기차 등이 있네요. 네. 아, 색깔은 빨강, 초록? 네, 지금 초록색. 기차가 네, 지나가려나? 저 생명 아닙니다. 저기입니다. 뒤에 조심하세요.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? 진짜 제가 사진은 잘못 찍거든요. 기차 아, 소리 기차 지나가요. 찍었어요? 네, 짧은데. 오케이. 정말 여러분 보시겠지만 벚꽃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아요. 네, 옆에 보니까 새소리도 아주 많이 나고 있어요. 여러분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? 정말 봄에만 느낄 수 있는 벚꽃. 양산에? 대표 네! 명소. 맞습니다. 양산의 대표 명소예요. 사진 한번 찍어볼게요. 바람도 불고 아주 좋습니다. 네, 여러분. 역시 양산의 명소답게 이 황산공원 아주 넓고 벚꽃 이 터널도 다른 도시보다 더 훨씬 긴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 앞으로는 지금 물금역도 보이고 있는데요. 기차를 타고 오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네, 바로 물금역에서 내리시면 황산공원으로 바로 다리를 이용해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기차 타고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예, 여러분, 양산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 네,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